자, 감독의 선율을 묶여주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오늘 함께하는 두 팀 모두 엄청난 팀을 모셨습니다.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귀하고 소중한 아기 명창 행운 토끼 왕자. 아우 길다. 이름하여 SD 도영. 자, 그리고 요즘 기세가 대단한 걸그룹입니다. 노래, 퍼포먼스, 비주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괴물신인, 괴물신인 키스 오브 라이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두 팀. 자, 도영 씨부터 인사 좀. 네, 안녕하세요. NCT 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자, 한 분씩 또 인사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메인 댄서 나띠입니다. 나띠.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메인 보컬 벨입니다. 벨.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리더 줄리입니다. 줄리.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만능 막내 하늘입니다. 하늘씨까지.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도 잘 있었어요? 네.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음악을 만들어서 이번 음악도 참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나띠 씨 태국에서 나왔는데 한국말 진짜 되게 더 는 것 같아요. 전보다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뭐 연습하고 있나 봐요. 네, 지금 12년째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 발음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 저는 시옷. 시옷 발음. 네, 시옷 발음 좀 어려워요. 네. 어머. 아샤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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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아샤츄를 잘 못했어요. 아샤츄 발음이. 네. 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샤츄가. 네, 맞아요. 아이스티 샤츄. 아, 아이스티 샤츄. 아, 죄송해요. 네. 커피에 샤츄가를 좋아해갖고요. 진하시네요. 예. 자, 빨리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도영 씨가 6년 선배입니다. 야, 매니저 아샤츄.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6년 선배라고 해가지고. 선배. 언제 이렇게. NCT 127 데뷔가 2017년 1월이고 우리 키오프 데뷔가 2023년 7월이라고 합니다. 작년 7월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키오프 좀 아세요? 도영 씨 좀 봤어요? 네, 네, 그럼요. 아, 알죠. 아, 정말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알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다 키스 오브 라이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키오프 멤버들이 하는 아궁빵 포즈가 어떤 거예요? 아궁빵. 왜요? 왜요? 이게 제가 저 때문에 시작된 포즈인데 이게. 아, 정말요? 그러네, 여기 써 있네. 키오프 멤버들이 한 게 아니라 그죠? 도영 씨가 시작된 거예요. 네네. 제가 팬분이 이렇게 시키신 포즈가 있었는데 그 포즈를. 했는데 그 포즈를 이제 팬분이 아궁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유행이 시작이 됐는데 와. 근데 제가 유행시킨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제가 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퍼진 걸로 누가 좀 아기궁뎅이 빵이라는 맞아요. 걸 줄여서 했다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구나. 오. 이렇게 아, 아궁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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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어울려요. 미안합니다. 네네. 아, 이게 뭐 방법이 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궁빵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자, 방청이 다 같이 시작. 아궁빵. 귀여워. 네. 참. 야, 도영 씨 첫 솔로곡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 야, 네. 잘 돼야 돼 이거 잘 돼야 돼. 아, 와. 자, 홍보하시죠. 자, 홍보 대놓고 하세요. 네, 총 10곡이 담긴 앨범인데요. 정말 하나하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노래들로만 뭐 타이틀곡은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네. 전부 다 소중하고 애정하는 노래들만 담긴 앨범이라서 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요 제가 듣는 가요 중에서 NCT 친구들 노래가 제일 많아요. 아이돌 노래 중에서? 아니 그냥 전체 가요 중에. 와. 그래서 아까 리허설 하는데 너무 사실 설레었어. 팬이구나 약간. 네, 팬. 네. 오. 노래 너무 잘하던. 야. 그 중에 또 이제 메인 보컬이잖아요. 네. 이제 이거 고용이. 이 CD를 정주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리허설 때 부른 곡을 밴드 루시의 조은성 씨가 만든 곡을. 아까 리허설 때 부른 곡은 수록곡인데 이거는 나의 바다에게 부름
작가님이 아. 만들어 주신 노래이고 소록곡이에요. 아, 루시는 조은상 씨는 어떤 곡? 조은상 작가님께서는 타이틀곡 반딧불을 만들어 주셨고요. 아, 원상이가 아. 이 정도가 네네네. 됐어 이제. 야, 타이틀곡 반딧불 이따가 4부에 라이브를 해 주실 거예요. 네네네. 와, 반딧불은 어떤 곡이에요? 반딧불은 이제 가장 빛나고 본인이 빛나고 싶은 순간에 들으면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가진 반딧불이 가지고 있는 빛이 되게 작지만 뭔가 온 힘을 다해서 제일 밝게 빛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빛을 다 쏟아내서 이 밤하늘을 메우겠다 이런 가사가 담긴 스스로 가장 빛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입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확 높이는 네, 네, 맞아요. 노래네요. 아, 네. 들어봐야 되겠다 꼭. 그죠? 아. 보통 이제 그 밴드 루시가 항상 이 청량한 사운드를 좀 네. 얘기하잖아요. 네. 이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반딧불도 굉장히 청량하고 노래를 들으면은 뭔가 달려나가고 싶은 듯한 느낌이 약간 희망이 드는, 생기고 네네,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래는 막 여러 가지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타이틀을 이 노래를 정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딱 처음에 듣자마자 좀 약간 왔어요. 강하게 왔어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들이 그림이, 있잖아요. 딱 그렇죠. 듣는 순간 그렇죠, 그렇죠. 뭔가 뮤비도 어떻게 찍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딱 연상이 되는 음악들이 있는데 그런 음악이 되게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타이틀로 하게 됐습니다. 벨리 노래 들어봤어요? 반딧불? 네 들어봤어요. 어때요?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도 그렇고 약간 울컥하는 노래. 왜 저? 도영 씨가 좀 낯가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침범할 수 없는 인터뷰인 감사합니다. 것 같아가지고 잘 듣고 있었어요. 아니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부 보컬을. 맞아요.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야 인기 장난 아니었겠다.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 남자 후배들이 절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자 후배들이. 그럼 주로 밴드 활동할 때는 어떤 장르로? 그때. 저희끼리 막 곡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그냥 그런 뭐 그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오리지널 밴드였네. 네네. 근데 뭐 한국 데이브레이크 선배님들 노래도 커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호텔 캘리포니아. 너무 듣고 싶지 않아요? 도영 씨 목소리로.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대전 하이웨이. 어느덧 대전. 그 부분만 부탁드려도 돼요? 가사가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잘한다 잘해. 어느덧 대전 네. 자, 반딧불 뮤직비디오를 제주도에서 찍었네요. 네. 어울린다 반딧불이라는 말하고 이제 푸르른 제주하고 많이. 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되게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반딧불이 피어오르는 그런 장면들도 찍고. 실제로 반딧불이 촬영됐어요? 아니요. CG겠죠. CG도 있는데 손수 이제 조명들을 나무에 다 달아주셔가지고 연출을 진짜 반딧불처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야, 근데 이 솔로 앨범인데 첫 앨범인데 여기에 10곡이나 들어갔대요. 네. 맞아요. 정말 소중하겠다. 네네, 굉장히 한 곡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노래들만 좀 넣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앨범입니다. 아니 이 SM에 직접 PPT를 만들어가서 발표를 할 정도로 이번 앨범에 노력을 하셨다고요. 사실 그 딱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조금 명확했어서 근데 이제 글로만 설명하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사진이랑 레퍼런스 영상 같은 것도 좀 첨부해가지고 안내줄 수가 없었겠다. 안내줄 근데 되게 좋다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SM 소속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PPT를 가지고 가야지 내주고 그러나 봐요. 좀 노력 점수 같은 게 그래도 있지 않을까. 네네네. 지난번에 또 누구 SM 식구 중에 누가 또 PPT 하셨던 분 계셨는데 그랬나요? 그래서 거절받았다고. 웬디 씨가 오셔가지고 그래 웬디가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냈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수정과 수정을 거쳐서 또 앨범을 내셨었다고. 맞아. 네. 우리 그 뭐 유명한 얘기지만 우리 도영 씨 형이 공명 씨예요. 배우 공명 씨. 네. 그렇습니다. 형은 뭐 음악 이번에 나온 거 솔로 앨범 형도 아주 남다르겠어요. 동생이 솔로 앨범을 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저 프로모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에 또 출연을 직접 해줬어요. 그래.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해줘가지고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도영 씨가 공명을 이용할 거면 처음에 이용하자라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이게 그 상업적인 접근으로. 사실 언젠가
이용할 거면 처음이 가장 임팩트가 좀 있지 않을까. 자, 솔로 앨범이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해버리자 라는 마음으로 조금 섭외를. 뭐 흔쾌히 해줬겠지 형이. 네네네, 그럼요. 그럼요. 해야죠. 형한테 이제 뭐라도 밥이라도 사고 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저도 형을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모로. 아. 그래서 저희끼리 암묵적으로 네네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자 이제 우리가 라이브를 오늘 좀 들어볼 건데 이따가 우리 반딧불은 4부에서 들어볼 거고요. 네. 네. 지금 들어볼 노래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나의 바다에게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의 바다에게는 그 제가 이제 팬분들에게 그 담은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아. 사실 이 곡이 제가 나의 바다에게 나의 바다 도영이에게라는 편지를 받고 그걸 가사로 쓴 거거든요. 아 진짜? 네, 그 편지를 모티브로 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긴 어떤 노래입니다. 팬분의 편지를 보고 제가 약간 우와 충격적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쓴 가사입니다. 아 그 팬 너무 좋겠다. 네. 무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 일단 라이브 속으로 이동 네.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리 방송놈들이 이딴 걸 도영 씨한테 물어보네요. 그 팬한테 모티브를 받았다니까 가사도 그렇고 뭐 이래서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 팬이 반을 가져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바다에게 준비되었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기대는 사람이야 네 앞에서도
좋다 노래. 아우 예 의미 있는 노래네요. 의미 있는 노래. 네. 아 윤경환님께서 아 좋다라고 해주시고 윤희윤희님께서 나도 편지 좀 쓸 걸. 야 이게 다 팬들이 보내는 것들까지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모티브를 삼으시는 거죠. 우리 키오프 멤버들도 문자 하나씩. 하나씩 읽어 반응 문자 좀 읽어볼까요? 나티 씨부터. 어 나티 한국말 잘하는 나티. 네 이은정님이 40대인데 도영님한테 입덕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40대 입덕이에요. 네. 와우. 엘 씨. 김정민님께서 헐 도영님 노래를 이렇게 잘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뭐예요? 글 보여요? 네, 네. 김유리님이 목소리가 사이다 같아요. 바다에 뛰어든 느낌. 청량 그 자체. 감사합니다. 이상하네요 되게. 이순옥님이 가사가 너무 예뻐서 축가로도 어울리네요. 봄바람처럼 들어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네요. 노래도 좋아요. 도영씨 첫 솔로 앨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가 같다는 문자가 많이 온 모양이에요. 오. 생각을 못 해봤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치 그치. 네. 사실 앨범에 축가스러운 노래가 하나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내가 됐으면 해라는 노래인데 부제가 세레나데예요. 세레나데. 그래서 약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에서 좋네. 신부님한테 불러주는 약간 그런 내용의 사랑 노래인데.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 이제 도영 씨 노래 들어봤고요. 네. 이제 우리 Kiss of Life의 새 앨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홍보하시죠. 누가 해볼까요? 네. 제가 홍보해보겠습니다. 네네. 저 이번에 첫 싱글 마이다스 터치로 나왔는데 이제 Y2K 감성을 아무래도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2000년대 팝. 네 그대로 좀 많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이게 특히 약간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그런 약간 옛날 그 팝스타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음악 사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노래도 많이 틀었어요 나오자마자 컬트쇼에서. 정말요? 감사해요. 아니 실제로 우리 김태균 형님이 네. 팬이라고 아까도 나올 몇 때 몇 번을 얘가 얘기하자 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녹음하면서 생방하면서 노래를 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팬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어떤 감성인지 참 노래를 빨리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때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나요? 저희가 그래도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Y2K 느낌 좋아하고 R&B 힙합 그 옛날 감성인 느낌을 잘 듣는 그룹이라서 진짜? 네. 진짜? 네. 막내가 몇 년생인데? 05년생입니다. 갑자기 화가 왔어. 05년생 막내는 누구누구 이렇게 예전 Y2K 선배님 무대를 좀 봤어요? 이효리 선배님 무대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효리 씨 무대를? 네. 그래서 가수의 꿈을 키웠나요? 저는 시스타 선배님을 보고 아 본 건 이효리 씨 네 많이 봤습니다. 시스타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여러 가수 선배님들의 무대를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요. 그런지 뭐 우리 하늘 느낌이 약간 시스타의 보라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리 씨는 감사합니다. 어떤 선배분의 노래를 영향 많이 받아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저 이효리 선배님 정말 많이 듣고 제가 하와이에 있었을 때부터 유거걸 들으면서 막 따라 추고 그랬어요. 유거걸 벨은? 저도 이제 근데 저도 똑같이 많은 선배님들 노래 들으면서 근데 저는 외국 팝 가수를 특히 많이 들었던 많이 것 같아요. 들었구나. Britney Spears, TLC, Ciara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뭐 아버님 워낙에 음악을 하시던 분이라 맞아요. 되게 다양한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모르시는 분들에서 이분이 저거 가수 심신 씨의 따님이십니다. 아직 모르신 분들 많아요. 그럼 얘기해도 다 알기까지는 꽤 오래 걸립니다. 아 근데 이금 지금 풀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웃긴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저희가 오늘? 여기 스케줄 차 타고 오는 길에 갑자기 앞에 저희 아빠 번호판 아빠 차가 이렇게 있었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Oh my God, wait, that's my dad's car. 그래서 슝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하고 전화했는데 저희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 여기 당산동 지나고 있지 하고 해가지고 딱 아까 마주쳤어요. 아 아빠가 이렇게 딸을 늘 따라다니는 모양이 그런가? 그럴지도 아니, 반대로 지나가는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연치 않게 만났겠죠. 네 다른 얘기를 와 다른 얘기 아니 본인이 꺼내신 얘기를
자 그러면 신곡 먼저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라이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다스 터치. 일단 라이브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라이브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니 도영 씨는 아까 이렇게 바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어느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어. 남해요? 동해요? 서해? 동해 그래도. 그래도 동해. 네네 동해. 갑자기 동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분들 준비하실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끌어야 돼. 맞습니다. 네. 동해 좋아합니다. 예. 도영 씨는 동해를 좋아한다고.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앨범? 그 기획은 좀 오래됐는데 녹음하고 한지는 한 6개월 정도 만에 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녹음하시고. 네네. 고맙습니다. 시간 끌어주셔서. 네. 자, 키스 오브 라이프의 자 마이다스 터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때요 노래 이 노래? 근데 Y2K가 뭔 말인지 잘 알 것 같아요. 그죠? 완전 네네. 딱 그 스타일 딱. 네. 선배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느낌도 똑 나고 네. 진짜로. 와 노래 잘 만들었다 이 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마음에 들어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고음을 누가 했었던 거예요? 네. 와 엄청 올라가시네. 깜짝 놀랐네. 아니 너무 과한 음이죠.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찍어서 부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뭐 타고난 거지 DNA를 그죠? 네. 자, 4부로 넘어갑니다. 따라오세요. Follow, follow me.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자, 컬투쇼스 특선 라이브 3회를 엽니다. 자, 3부 마지막에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마이더스 터치를 라이브로 들어봤는데 뭐 반응이 문자 게시판이 뜨겁답니다. 도영 씨도 좀 몇 개 읽어주시고. 네. 예. 네, 그 허서한 님이요. 노래가 진짜 터키 아이스크림 같은 쫀득해. 터키 아이스크림. 줄까 말까 말까 말까. 터키 아이스크림. 또 하나 읽어주시죠. 또 최선우 님이 라이브 할 때마다 팬들 어깨 올라가게 해주는 키오프 자랑스럽다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다 읽어주세요. 7601 님은요 키오프 멤버들 말할 때랑 노래할 때랑 너무 다른데요. 말할 때는 중학생 우리 딸 친구들 같아요. 맞아 맞아. 노래할 때는 완전 프로네요. 태균 님이 왜 팬인지 알겠어요. 윤정호 님은 키스 오브 라이프 완전 실력파네요. 제가 SS 이후로 처음 검색한 걸그룹이에요. 톰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내가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검색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이영민님이 영어 가사가 많아서 따라 부르긴 힘들지만 신나네요. 신나네요. 죄송합니다. 다행이에요. 네, 베리 가사 썼어요? 아니요. 이번에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요? 원래 베리 곡 쓰고 다 하잖아요. 네네. 아니 박민성님께서 영어 랩이 대박이네요 하셨는데 이거 줄리 씨 한 번 더. 박민성 씨는 다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무반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대박이시네. Yeah, I really wanna stay all day with you. You know what we going through. 치절부 떨리는 이유. 몸부림칠수록 getting deeper. 손짓 한 번으로 making you weaker and weaker. 와. weaker. 아 이게 힙합이지. 아, 줄리 톤이 너무 좋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와. 무슨 뜻이죠, 도영 씨? 잘해보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영어라기보단 청력이 네. 좀 늦게 듣는 편이라서 영어는 괜찮은데 예. 좀 잘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네. 다 그렇지 뭐 우리가. 기절한 척하면 돼요 그때는. 진짜 어질어질. 키스 오브 라이프가 지금 뭐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신인상을 막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권위 있는 시상식의 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한국 대중음악상을 포함해서 총 7개 신인상. 아 진짜? 어우 축하드립니다. 완전 다 휩쓴 거라고 봐야 돼요. 아 그리고 이번에 신곡 이 마이더스 터치로 빌보드 차트 200도 들어갔어요. 정말 unexpected 하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야 음악 방송 1위도 뭐 곧 예. 왜요? 하고요. 만약에 음악 방송 1위 하시면 뭐 걸고 싶은 공약 같은 거 있어요? 일단 그냥 라이브를 너무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약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약? 뭐 아 1위가 되면 이렇게 뭘 하겠다 이거 있어요.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라이브를 하겠다. 저희 하나 있는데 뭐야. 저희가 또 키스 오브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립스틱을 좀 빨갛게 바르고 네. 이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볼에다가? 네. 서로 멤버들끼리? 그러면 키스 마크가 생기겠네. 네. 그걸가 공약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뭐 팬들을 위해서만 해준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뽀뽀를 하겠다. 네.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 주세요. 예. 도영 씨하고 1, 2를 다투겠네요. 예. 공약이 어떻게 되세요? 네네. 도영 씨도 공약이요? 공약. 지금 반딧불님께서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이미 올라있죠. 이제 1위는 이제 뭐 눈앞에 왔겠죠 이제. 그렇지. 아 노래 반딧불. 네네 반딧. 노래가 반딧불. 반딧불님이 보내신 문자. 반딧불이 보낸 문자 아이디가 반딧불 아니야 지금. 이렇게 써야 될 수가 아니야. 저는 그 사실 다른 것보다는 그 앨범 그 만드느라 고생한 저희 그 팀이 있는데 네네. 좀 저희끼리 제가 사비로라도 좀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좋네. 그러니까 같이 고생한 스태프들과 스태프들이랑 저만의 그냥 꿈입니다. 예. 다시 바꿀 생각 없어? 좀 더 생각해보기 전에 아직 수익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저희는 저희끼리 뽀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런 그런 차가 되면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가수들이 솔로로 이제 그룹 활동을 하시던 분들한테 자주 묻는 질문인데 그룹으로 이제 뭐 유닛도 해보시고
네. 그렇죠. 완전체도 해보시고 하셨다가 네. 혼자 활동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때요? 확실히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재밌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구나. 네네.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웃음소리가 대기실에 많지 않다 정도. 네. 조용히 있는 조용히 스타일이다.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나를 나서서 먼저 스태프들이랑 말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나서서 개그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웃음소리가 비교적 적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혼자 무대 서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음방을 시작 안 했거든요. 아직 음방을 시작 안 했구나. 그래서 좀 외로울 것 같긴 한데 각오해야죠. 좀 파이팅 좀 많이 해준 멤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다들 많이 해주는데 그 자니 형이 좀 많이 해줬고 자니 마크도 많이 해줬어요. 네 둘이 전화도 되게 자주 오고 아까 봤는데 살짝 봤는데 맞나? 그 제주도 촬영 때 맞아요 맞아요 자니 형이 놀러 왔었어요. 어, 진짜? 네, 오고 이렇게 또 힘 주고 하려고 그래서 어제도 그 음원 나왔는데 제가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음원 나오니까 그렇지, 너무 혼자 나오니까 앨범을 올해 좀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니까 조금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뭔가 제 몸에 뭔가 빠져나간 느낌이어서 좀 허했는데 잔이 형이 영상 통화를 걸어서 야, 같이 이렇게 따뜻한 친구네. 네 웃고 떠드니까 좀 잔이 형이 되게 그 웃음 소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멤버거든요. 대기실에 있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야하, 이제 같은 활동 시기가 같으니까. 이제 뭐 막 음방하다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 저희가 며칠 전에 끝나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팀 모두 5월에 콘서트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도영 씨는 네. 5월 25, 26일 네. 첫 솔로 단독 콘서트 Dear Youth. 네. 와우. 예. 맞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첫 앨범으로 내는 콘서트라서 진짜 큰 데인데 여기. 와 역시 역시 도영. 그래서 이제 앨범들도 많이 들려드리고 그동안 불렀던 OST도 좀 불러보고 하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밴드와 네네 네. 맞아요. 와 예전에 그 우리 스쿨 학교에서 밴드 할 때 느낌이 좀 나겠네요. 네 약간 그때 추억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기대됩니다. 야, 키스 오브 라이프는 언제 합니까? 5월 18일에 첫 팬콘을 첫 팬콘이야. 네. 약간 좀 기대되겠어요. 설레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 처음이어서. 야, 2회 공연을 하네요. 맞아요. 1회. 이미 다 팔렸죠? 팬콘이니까. 팔렸나? 그 정보는 저희 모르겠습니다. 어떤 무대를 좀 보여줄 예정에 살짝만 스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이게 공개가 돼 가지고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데 스포하기 이르긴 한데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무대를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진짜 네 저의 다양한 모습을 맞아요. 야 좋아요. 지금 키스 오브 라이프의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봅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Nothing이라는 저희 이번 싱글 앨범에 한 곡 있는 수록곡입니다. 사실 저희 네 명의 최애곡이고요. 진짜? Nothing을 정말 사랑하는 Kiss of Life예요. 되게 떠나간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 곡이 노래. 타이틀곡이 됐으면 좋았겠다 생각해. 아이 그건 또 아니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Nothing. 네, Nothing. 네. 떼어볼까요 시간? 1번님께서 도영 씨 하나 읽어주실까요? 네, 도영님 오늘도 고로쇠물 마시고 왔어요. 나 봤어, 나도 봤어 이거. 네. 그 나온산에 나온 거 봤어. 네, 고로쇠물 매일 먹고 있어서 공복에 먹어야 좋은 거라 이게. 그럼요, 이게 네. 계속 똥똥똥똥똥 먹어야 돼. 네네네네. 약간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 지금 있어요? 아직도 먹어요? 네네, 그 많이 사놔가지고 쟁여놓고 계속 먹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로쇠물이 진짜 몸이 좋습니다. 예, 확 비워내기 준비됐죠? 예, 오케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로쇠물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고로쇠 같은 라이브. 자, Nothing 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at you. What I'm never look back at you. If you didn't chase me, I would not be with you. No, no, I would not be with you. No, no picking up when you call me. No, no coming small when you want me. So better keep in mind that you are nothing other than a mindset. Yes, I should have known not to give all of me. At the time, having my love was all you need. And now you live with all of my energy. Not considering how I feel. I need a bit from you, I need a bit from you, but it's no burden, no burden, it's no burden. The way you make me feel, I'm hurting, see, I'm hurting. To stay, huh? Funny how to change to you going away. Nah, nah, can't get with folks who need me, cause what they need is healing. And in the end, it takes a chance is bleeding. Now I'm bleeding out on the ground, you don't care. Rub your fingers through another person's head. But better keep in mind that you are nothing other than a mindset. Guess I should have known not to give all of me. At that time, having my love was all you need. And now you live with all of my energy. Not considering how I feel. I'm a little bit from you, I need a bit from you. But it's not worth it, not worth it, it's not worth it. The way you make me feel, I'm hurting, hurting, I'm hurting, see, I'm hurting.웰메이드 노래네요. 진짜 잘 만들었다 노래. 아, 아. 아니 노래도 좋고 진짜 잘하네요 노래를.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노래를 잘했잖아요. 네. 지금 상태가 되게 좋은 상황, 컨디션이 좋은 상태 노래 부른 것 같은데 밖에 우리 매니저가 갑자기 노래하는데 방송 놈들한테 그랬대요. 멤버들이 다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안 좋다고. 아, 아니, 진짜예요? 네, 심하게 감기 걸려서. 아하.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했으면. 예, 네, 아니요, 불안했어요. 어? 불안했어요. 아, 불안했어. 아니 노래가 뭐 아까 노래도 그렇지만 지금 노래도 2000년대 정서가 담겨져 있네. 네, R&B. 예. 네. 야, 근데 이게 약간 뭐 월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노래가. 월세요? 월세. 월세. It's not 월세. No, no 월세. It's 전세. 전세. 아, 그러니까 it's not worth it. 그 남자는 가치가 있다. 아, worth it. 네, worth it. 가치가 없다. 전세. 네. 참 저 처음 듣는. 그쵸, worth it. It's worth it. 너무 멋있어요. 그죠? 네. 영희 씨 이번 노래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게 듣다가 이제 다 영어길래 이제 그때부터 멜로디에 좀 집중하려고 그렇죠. 아, 방식을 바꿨구나. 음악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세가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이게. 다 생각이 전부 다 달랐군요. 저는 아 이런 음악이면 내가 해도 잘하겠다라는
아니,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네요. 어, 너무 좋아하던 시절의 음악들이라서 갑자기 향수가 싹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녹음실 월세는 얼마나 됩니까? 아, 안 간 지 꽤 됐는데 제가 아 이거 뺄까 생각 중입니다. 자, 김동윤 씨. 노래 제목이 고로세인가요? 고로세. 고로세. 네. Nothing이에요. Nothing. Oh my God. 네. 네. 도영 씨 이야기 아까 하고선 게시판이 고로세 물. 이니 제가 노래 부르기 전에 고로세길 해 가지고 이니 그럼 이거 우리 나띠는 고로세 물이 뭔지 알아요? 고로세가 뭐예요? 네. 모르죠. 나무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고로세 나무에서 네. 몸에 좋은 거 있어요. 네. 정세임 씨. 어, 노래 너무 좋네요. 왜 멤버 최애곡이라고 하는 줄 알 것 같아요.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을게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세임 씨. 유민혜님. 어, 이게 라이브라고요? 제 인생 아이돌 중에 라이브 단연 최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 뮤지 씨도 그렇고 도영 씨도 그렇고 노래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잘하세요. 어, 했었어요. 아, 근데 매니저분이 감기다. 감기다. 섣불리 판단하기엔 이르다. 감기가 이 정도다. 예. 아, 도영 씨 반딧불 뮤직비디오 이야기할 때 문자가 하나 왔는데 9549번님께서 도영이 바부야 반딧불은 무지로 왔어야지. 반딧불 천지 빽깔인데. 천지 빽깔인데. 무주가 어 반딧불이 많구나. 어 몰랐어요. 와. 진짜 어렸을 때 그 시골집 갔을 때 한 번 보고 어.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반딧불. 공기 좋아야지 네. 만날 수 있는 친구거든요. 네. 그렇죠. 어. 꼭 가겠습니다. 자 이제 도영 씨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신곡 반딧불. 야. 반딧불이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로 가면은 반딧불 투어하는 곳이 있어요. 어 진짜? 그냥 온 세상이 반딧불이에요. 와 진짜 어렸을 때 반딧불을 불 삼아서 공부하던 생각이 나네요. 아 전등 삼아서? 예예. 예. 와. 형설지공이라고요. 자 우리 반딧불 도영 씨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넵. 이상한 나를 비추는 화란 불빛은 왜 이리 나를 지워낼까 바람에 흔들리는 내 등불이 너머에 갈 수 있을까 표지 웃음해지면 피워낼 수 있을 텐데 이런 나라도 누군가 찾아온다면 그래 조금 더 조용하게 더 하스라이 네 눈에 참아줄 뿐이라면 옅은 깜빡임에 이 빛을 내 숨을 쏟아내면 내 작은 달이 저 별을 꼭 닮아 있기를 잘라엔 흐려도 괜찮을 거야 지나치는 해선마저 내겐 눈부시니까 별이 없는 까만 위에 우린 둘이 때도 빛나고 모두면 눈이 부실 텐데 너만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론 기억을 쓰진 못할까 애석하게 난 밤을 걷는 저 맘들을 꿈 위에 노하늘을 날게 하고 싶어 그래 조금만 더 간절하게 저 태양처럼 감아도 느껴지는 온기에 이 빛을 내 숨을 쏟아내면 내 작은 달이 저 별을 꼭 닮아 있기를 찰나엔 흐려도 괜찮을 거야 멀어지는 우주마저 내겐 눈부시니까 더 밝혀달라고 희미하게 선을 긋는 반딧불처럼 찬산이란 삶에 남는 내가 되게 해줘 쏟아져
날처럼 찬란하게 부서진 날처럼 네 맘에 불이 켜지면 매일 하루 길을 밝혀 결국 찾아낼 거야 홀로 빛을 내는 저 반딧불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자 하나만 읽고 반딧불 노래 너무 좋죠, 여러분들. 아, 기운이 절로 솟는 것 같아요.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뮤지 씨. 네, 엄마영님께서 무주 반딧불 축제 섭외 1위 도영. 네,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이네요. 맞춤형 곡이에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아우,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예, 키스 오브 라이프 도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도영 씨, 자 노래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 이제 데뷔하고 처음 라디오 이거 아 첫 라디오, 네네, 첫 라디오, 네. 첫 라이브? 네네. 오, 그래서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이렇게 힘 받아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제 앨범 어제 나왔어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인정님께서 네. 도영이 어제는 뭐 허우 이런 거 하더니 오늘은 왜 안 해라고. 아 어제 이제 한강에서 이제 팬분들하고 이제 라이브 하면서 아, 무대 했었는데 방금 이제 그 멤버들의 빈자리를 좀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이에요? 후즈 나오기 그때.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다가 아 너무 아 약간 이 가까워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가까워서 되게 조금 낯을 가려서 어색했습니다. 그럼 호우만 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게 듣고 싶었는데. 자,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도 한 분이 대표적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모두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그 저희 키스 오브 라이프 앞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기 빨리 나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바이러스들 다 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스페셜 DJ 뮤지 씨도 고생 많으셨고 공연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눌게요. 자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